안녕하세요, 쏘야드입니다. 이번에 올린 영상인 거꾸로 톱은 난초부작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톱분과 원해용 철사인 구리도금 와이어를 이용해서 난초를 부작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옷걸이 행거를 이용해서 좀 더 멋진 실내 정원 꾸미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화초를 분양하고 싶어지는 시기인 봄이 올 테고 평소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토분의 난초를 부작하는 방법입니다. 그 전에 먼저 난초부터 선택해야겠죠. 과연 어떤 난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영상에 나오는 난초들은 도크릴리아 링기폼에 벌버필름 오세라툼이 사용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동양란 중에서도 소유풍란에 해당하는 난초들이 토분에 부착을 했을 때 괜찮은 작품이 완성됩니다. 서양란의 경우에는 이파리가 작은 카틀레아 종류 중에서도 세르누아나 피그메아, 차밍 루비 등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난초를 정하셨다면 원하는 위치를 한번 대보시고 바로 고정작업에 들어갑니다. 보통 어머니는 부작을 하실 때 일반실과 낚싯줄 등을 이용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원형 철사를 이용해서 쉽게 부작 작업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철사를 사용하면 작업이 빠르고 또 단단하게 엮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한번 감아주시거나 혹은 두 번 정도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토분을 어딘가에 거실 거라면 토분에 나 있는 배수구멍에 먼저 고리를 연결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머니는 4파이 두께의 구리도금 철사를 나선형으로 꼬아서 직접 고리를 만드셨고요. 이를 배수구멍에 연결해서 거리로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 토분 난초 부작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 토분을 행거에 걸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토분을 걸어줄 행거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사철만 되면 분리수거장에 많이 나오는 일반 옷걸이 행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나무색을 쓰셔도 좋고 하얀색 행거를 쓰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위치에 두 개를 설치해 주시고 그 사이에 금속 파이프를 두시거나 혹은 이렇게 긴 나무 조각을 행거에 엮어서 좀 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토분 거리를 연출할 차례인데요. 하나만 걸면 조금 심심하니까 여러 개의 토분 난초 부작을 완성하셔서 쭉 걸어주시면 훨씬 멋들어진 정원이 완성될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난초 토분 부작 정원이 완성되었고요. 완성된 난초들과 토분을 구경하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